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젤기도의 젤법문 자바함경 1163회차 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25 다문경에서 어떤 비구가 세존께서는 많이 들음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많이 들음이라 하시는지요. 후재님께서 비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진리를 듣고 바르게 사유할지어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설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법문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다문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많이 들음이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피구당지 양문색 시영염 생염 이욕 멸진척 정법 심형다문이라 비구여 마땅히 알지어다. 만일 세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서 끝까지 소멸하는 적정한 법을 듣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많이 들음이라 하느니라. 많이 듣는다는 것은 탐욕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면 많이 들음이다라고 했어요. 뭐 무엇하면 공덕이 되고 업장 소멸이 되고 무슨 경전을 몇 번 쓰고 읽고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하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탐욕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이란 말이죠. 탐욕을 떠나 탐욕을 끝까지 소멸하는 그러한 것들이 적정한 법이요 법문이요 그것을 많이 들음이라 했는데 여시문수 상행식 시생염 이욕 멸진 적정법 심형 다문비구 심형열의 소설 다문이라 했어요.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 끝까지 탐욕을 소멸하는 이러한 적정한 법을 듣는다면 이것을 비구가 많이 듣는 것이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열애가 설하는 많이 들음이라 하는 것이니라. 시 피비구 문불소설 용약환희 장래거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뛰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자 다음은 법문을 설하는 법사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는 26번째 선설법경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큰 절마다 가보면 요즘 이제 한참 유행이 49일 백중 기도 접수.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코로나 소멸 기도 접수 이렇게 나왔대요. 기도를 그렇게 잘하면 코로나는 왜 못 없애는 걸까요? 그럼 코로나 기도를 하면 코로나 안 걸릴까요? 걸린 사람도 기도하면 없어질까요? 참 불법을 전하는 사찰에서 그것도 큰 사찰들에서 탐욕심,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탐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도 접수를 하는 도량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과연 부처님의 법이 어디로 다 도망가고 부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이런 불교가 됐는가 하는 씁쓸함이 참 앞서는데 자, 여시암은 불주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이시 유이비구 레지불소 투면내족 각주일면 백불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는데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열애 세존 소설법사 운하명의 법사 세존께서는 법사를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일을 법사라 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자, 법사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땀마 빵까라고 했어요. 원래는 항상 설법하고 수행에 힘쓰고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중생을 인도하는 승려를 의미를 했었죠. 점차 승속을 불문하고 불교의 정통한 진리를 깨달아 전하는 스승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승사자를 쓰죠. 이런 전통은 인도에서 대승불교를 흥기시키는데 법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죠. 자, 불고비구 선제선제 여금욕지 열애소설법사의 이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이르셨어요. 장하고 장하구나. 그대가 지금 열애가 설한 법사의 뜻을
알고 싶은가? 자, 그럼 그 법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채널 유튜브 채널 보면 자바 암경 1163회차 수요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